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옵시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4일이며 음력으로는 개미년 정월 열나흔 날 토요일 옵시다. 오늘은 법문 같이 공부할 주제가 입춘일이기 때문에 입춘이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러십시다. 그냥 다경하고 입춘 되길 이러다나 부터 입춘일에는 대문이나 이러한 그 곳에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다경 입춘 대길이라 이러한 문구를 항상 우리 조상들은 써서 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금년 개묘년에는 입춘일로부터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그러한 뜻이 옵시다. 작년 2022년에는 참으로 우리 국민과 우리 인류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9명의 젊은 이들이 사망하셨고 그분들의 왕생극락을 내일이면 100일째를 맞이합니다. 돌아가신 지가. 그리고 그분들 유족들에게도 조속한 쾌유와 완쾌를 기원 드리도록 하십시다. 입춘이 되면은 항상 오대산에서는 겨울에 저 비로봉 밑이나 우통수 밑이나 각 암자 밑에 눈꽃 속에서 솟아오르는 복수초가 있습니다. 노란 아주 청량한 복수초인데 그 눈을 뚫고 올라오는 복수초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저는 오대산에 출가해서 생활하면서 그 눈꽃 속에서 복수초를 많이 구경을 하고 생명의 실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복수초는 작년 동지 때부터 땅이 새롭게 시작해서 그때부터 땅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눈 속을 뚫고 입춘 때 되면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 복수초입니다. 벌써 12월 22일 동지 때부터 움트기 시작하여 동지, 구정, 또 입춘, 좀 있으면 우수 경칩 되면은 선사 스님들이나 이 계절별로 보면은 대동강물도 풀리는 것이 우수 경칩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되면은 저 눈 녹은 물이 저 오대산 골짜기에서 각고서 흘러부터 금강산에 흘러부터 쫄쫄쫄쫄 녹아내리는 물들이 이렇게 땅을 적시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세계의 잔디가 움트기 시작하고 우리 인체적으로도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입춘이 옵시다. 그러니 오늘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다나가족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모든 마장과 잘못된 것은 눈밭 속에 피어나는 복수초를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견실심, 부동심,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불우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의 어떤 평정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그러십시다. 계면연은 잘 아시다시피 벌써 시작이 돼서 되는데 계면연은 검은 토끼의 해인데 검은 토끼는 지혜와 용맹과 이런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아주 길상스러운 동물이며 이 계면연에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토영삼굴이라 굴을 세 개를 뚫어놓고선 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굴을 하나를 뚫어놓으면은 재피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피난처와 어떤 그런 걸 해서 지혜와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달나라에 보면은 개소나무에 있는 토끼가 방아 찢는 그러한 그 형상이 있고 민속화라든지 이런 곳에도 많은 토끼의 어떤 그런 저기를 그런 것을 구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검은 토끼는 아주 영맹스럽고 지혜가 아주 출중한 그런 해옵시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계면연을 맞이해서 더 한층 경제적으로는 비상을 하고 정신적으로는 더 한층 강건하고 더 한층 이웃을 배려하고 불우한 사람들, 여성들, 어린이들, 독거 노인들을 보살피고 그러한 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정진하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근면성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육바라밀의 실천 목적인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러한 항상 생활 모토에 되어야 될 것이며 그러한 생활이 아침 3시 기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축적될 때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지방사회단체, 전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평온한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많이 그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 이런 것을 자비와 자비의 실천과 보시의 지혜 정신으로 이것을 극복을 해야만이 우리가 더 한층 선진국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이들이 이생망이라든지 영끌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를 많이 지상에서 보고 있으며 듣고 보고 있고 또 우리가 부의 축적을 위해서 아파트의 평수를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배기력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몇 번 갔다 어떠한 그런 것을 가지고 축적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덕을 베풀고 덕을 항상 숭상하는 그러한 숭덕가업이라는 그러한 민족이 옵시다. 경주에 최부자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는 3대 4대 누대 내려오면서 옛날에는 머슴을 시켜서 새벽에 굴뚝에 나지 않는 새벽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을 찾아라. 백리 집마다 전부 조사를 해라. 겨울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은 아침 끓일 그런 식량이 없으니 그 집에는 보리쌀 한 마리를 갖다가 그 대문 앞에다 놓고 와라. 그런 것을 여러 해를 해서 그 지역의 빈민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또 가족들은 며느리나 딸들을 낳으면 사치와 방랑하는 호탕한 피단옷과 명주옷을 입지 말아라. 각서를 쓰게 하고 그걸 이행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청빈한 삶을 집이 경주 최씨 부잣집이 옵시다. 그러면 자기 손들어 진사의상을 벼슬을 하지 말아라. 벼슬의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의 권력을 낳고 부는 부를 더 낳아서 욕심의 세계에게 봉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과 그 착한 민족들은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이러한 국민 정신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숭덕 가업의 어떤 그런 정신이 옵시다. 계면에는 입춘일을 맞아서 그냥 다경하고 입춘 대기를 하려면은 자기가 먹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정신에서부터 혼령혼색 혼백에서부터 이런 것을 가다듬어야 되며 이것을 갖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을 참여해야 되고 자기의 가업과 주상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웃과 주변에 밑에 있는 그러한 분들한테 섭섭한 부분이 없는가 잘못한 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항상 자성하면서 항상 살피면서 가업을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를 자기가 거주가 있는 지역사회를 그 국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다. 참 어렵게도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159명의 젊은 이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내일이 2월 5일 날이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그 돌아가신 분의 왕생은락을 기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도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서 위로를 하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정신을 갖는 것이 우리 5천만 민족의 근본 정신이 옵시다. 그러한 곳에 그냥 다경하고 입춘 대길이라 자기만이 잘 먹고 자기만이 잘 살고 자기만이 출세하고 자기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전 국가가 그러한 것으로 그런 정신으로 무장을 할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며 선진국 속에서도 80억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그러한 컬출한 그러한 문화활동 손흥민 선수 같은 16강 지난 같이 지난번에 16강에 진출한 월드컵 하루아침에 그러한 일이 축적되는 일이 아닙니다. 축구의 본고장은 한국이 아닙니다. 이유이기 때문에 젊은 어린애부터 6살 7대부터 그러한 단련된 신체적과 단련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그 축적과 그런 기량을 가지고 빌드업 축구를 해서 16강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계는 2023년 개미년에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그 마음에 어떤 정신에 혼령혼박에 그런 것을 올바로 소지하고 올바로 가져야만이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도 이웃 나라와 80억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대한민국 국민만이 조상의 음덕으로 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말씀을 탄핵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에는 동국과 서국은 허수군 없습니다. 동국과 서국이 없기 때문에 지난 80년대 동서독이 통합이 돼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했고 마지막으로는 남극과 북극의 그러한 곳에 DMZ가 아직도 구성되어 있어 세계적인 시선에 포커스가 맞춰서 남과 북의 극한 대립이 아직까지도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통일 문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남북 간의 대립, 동북아의 한밀, 미소, EU와의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부분이 국제적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대처하고 억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5천만 한국 국민이 옵시다.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이나 축구대표팀의 그런 젊은이들의 기상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힘이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이며 지표이며 젊은이들입니다. 그런 곳에 박수를 치고 그런 곳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곳에 기도를 하고 그런 곳에 참여를 하도록 그러십니다. 개미년 검은 토끼띠의 해를 맞이해서 오늘 입춘일인데 이 방송을 듣는 각 가정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다경하고 입춘대길하는 그러한 한 해의 설계와 실행과 실천으로 정진하도록 그러십니다.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